안녕하세요. 오늘은 서해안에서 많이 발생하는 고립을 한번 경험해 봤어요. 제부도 메바이는 풍경이 멋져서 경치도 즐기고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어 많이들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서해는 밀물썰물이 있죠? 이 밀물썰물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립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경장님, 네. 저희가 오늘 새벽 5시에 들어와서 이제 11시가 돼가지고 다시 네. 열려서 나가잖아요. 네. 아까 고립이 되어 있을 때 저한테 물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 물대를 알면 이 고립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경장님이 혹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바다는 물대표라는 게 있어요. 특히 서해에는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서 항상 물대표를 알아야 되는데, 특히 서해 바다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라면 바다 타임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거기에 물대 이런 게다 나와 있나 봐요?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럼 한번 다운받아 볼까요? 예.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온통 숫자죠. 네. 보시면 만조 간조가 있습니다. 네. 자, 만조 07시 56분 가로 열고 698은 6.98m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오늘 기준으로 가장 높을 때, 간조 보시면 14시 12분 105, 이거는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아, 거의 7m네요. 물이 그때 제일 높다는 거지, 들어오는 시간은 또 있어요. 만조 시간으로부터 네. 1시간 반 전에는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생각해보면 그 수영장 5m 풀 있잖아요. 예. 그 5m 풀도 물 받는데 거의 한나절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넓은 바다가 7m까지 올라오는데 네. 2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예. 진짜 빨리 엄청 빠른 거죠. 순식간에 사진 몇장 찍다가 고립이 되거든요. 진짜 정말 그냥 예. 하는 말이 아니군요. 네네. 참 물대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고립이 됐다. 우리 할수 있는 행동 요령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해안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둘째, 지금같이 큰 네. 바위나 암초 위를 안전지대를 찾아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네. 셋째, 항상 전화 대기를 하셔서 구조대원에 전화를 대기합니다. 아, 이거 전화 대기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예. 저 갯벌편에서도 전화 대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바닷바람은 네. 뭐 계절 상관없이 항상 강하게 불고 차갑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행을 오시게 되면 산통과 두꺼운 옷들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름이든 겨울이든. 예.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항상 저는 요 구조자잖아요. 네. 두 분은 이제 구조자 입장이었는데 한번 저와 같이 요 구조자가 한번 돼본 거란 말이에요. 예. 어떠셨어요? 네, 사실 네. 저는 해안경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았지만, 특히 오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 사람이 청각이 발달하거든요. 물이 들어오는 파도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리기 때문에 물대를 모르는 일반인들이라면 충분히 두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 앞으로 신고자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서 더 신속하되 더 침착한 구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우리 예. 구독자들한테도 구조대원분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예. 되겠네요. 그렇죠? 예. 천안승경님은 어떠셨어요? 같은 의견이라고 하십니다. 생존생활 마지막 편 고립을 해봤는데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 하세요. 안녕! 안녕. Thank you.